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15강. 17강이죠. 자, 브라이언 밀러 주어예요. 자, 동격으로 썼죠. 보어로 쓴 동격의 보어입니다. 여기. 자, 친구인데 of mine 목적격으로 써야 되겠죠. 자,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브라이언은 저 was driving 운전에 가는 중이었다. 집을. 자, from 어디로 붙여하면은 자, from one evening. 자, 직장으로부터 하룻밤 저녁에. 자, 그 다음 여기서 관계 부사 when 들어갔어요. 자, 그때 접속사로 해석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자, 이 브라이언은 자, 알아차렸어. 자, several은 몇몇의 노동자. 자, 몇몇의 several은 항상 복수형이에요. 일꾼들인데 자, building a stone wall 하는. 자, 여기서 분사구조에 더 어법 주의해야 되겠죠. building ing 여기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의 능동. 그래서 stone wall 돌로 된 벽을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을. 자, 이 선에서는 비인칭 주어죠. 자, 비인칭 주어로 뒤에 날씨 hot summer day라고요 나오니까. 그래서 매우 뜨거운 여름 날이었고, 자, he는 브라이언이죠. 브라이언은 head notice 더 어법주의 이전에 알아차렸어. 대과거. 자, 대생략 구조죠. 그래서 notice가 알아차리다. 자, 알아차렸는데 그 man 복수예요. 남자들인데 their 삽입절. 자, their 10 hours earlier. 자,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10시간 전에 있었고, and 그리고 here still were. 자, 여기에 일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 빌딩도 분사구조 또 어법주의가 된 거, 자기들이 만들다 있는 운동의 뜻. 자, building that were 아까 stone이었죠. 이 stone을 만들고 있으면서.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 자, 브라이언은 결정했어요. 자, to do가 목적어죠. 여기서는 동사원요. 자, 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자, 예측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그 다음날에 자, 브라이언은 자, near가 동사로 썼습니다. 근처에 갔다. 자, 근처에 갔는데 same site는 지역. 자, 같은 지역이란 말은 이라는 지역이겠죠. 그 다음 시제일치 썼네요. 자, 브라이언 과거. 그 다음 브라이언 또 과거. 자, 어프로치 됐어요. 접근 했는데 이란 사람 중 한 명에게.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뭐냐면 여기서 브라이언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또 능동의 뜻. 분사구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ing. 읍스. 이거 왜 노란색이 갑자기 나오지. 자, 그래서 브라이언이 베어링 하면서 나르다. 자, 마르다 아니고 나르다. 나르면서. 자, 나르는데 뭐를 나르냐면은 자, 12팩으로 된 아이스 콜드는 얼음처럼 차가운 스프링 워터. 스프링 워터는 그냥 물이에요. 물. 샘물. 자, 그 다음 히 브라이언은 색깔 망했다. 자, 브라이언은 그리고 나서는 삽입절이고요. 자, 스마일드 웃었고. 자, 그 다음 핸디드가 해서 무슨 뜻으로 쓰냐면 동사 이번에 기브의 게이브의 뜻으로 썼어요. 주었다. 자, hand one of the working man에게. 하면 일하고 있는 남자 중 한 명에게. 자,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 man. 자, 물을. 자, saying 하는 대상도 실제로 누가 말하면서. 자, 주어인 브라이언이 말하면서. 자, 이것들은 for you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친구들을 위한 것이야. 그 남자들은 at first는 삽입절. 처음에는 자, look 이형식 동사죠. 조금 startled 되어진.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놀래지다의 ed예요. 그래서 놀라진 조금 당황된 정도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realizing. 여기서도 어법도 주의해야 되는 게 또 분사구조. 깨달으면서 누가. 요번에 실제 주어는 그래서 일꾼이에요. worker예요. 자, 일꾼들이 자, realizing 하면서 깨달으면서 자, that 이것은 기프트였다고. 자, from a stranger로부터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선물이란 걸 알으면서 he는 여기서 worker 한 개로 써야 되겠네요. 한 명 나왔으니까. worker. 자, 일꾼은 돌아갔어요. 자, the smile. 아, 그래서 되돌려줬다. 미소를. 자, 그리고 simply 단순하게 부사가 said 수식하죠. 단순히 말했어. 고마워요 라고. 자, 그리고 나서 시작했는데 자, 핸딩 하는 것도 아까도 똑같죠. 비간 뒤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일꾼을 시작했는데 자, 핸딩 목적으로 썼습니다. 동명사. 핸딩 아웃은 기부이죠. 주는 것을. 물병을. 자, 근데 핸딩 아웃 전체사 동사 한 개로 적고 to 누구에게. 자, 그 fellow는 동료 일꾼들. 동료 아니 동료 일꾼들에게.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자, pleasantly 하게 또 부사 삽입절이죠. 자면 when on 했다.
기쁘게. 자, 자 went go on에다가 동사 on이 붙으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지속했다. 취소가 지속 했는데 자 with his day 그의 날을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계속됐단 말이죠. 자 윗글의 분위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정리는 자 윗글의 분위기 문제에서는 자 warm 따뜻하고 favorable 뭐 호의적인이고 자 아까 줄 친 거에서 더 unexpected의 뜻은 뭐냐면 some random act of kindness 뭐 임의적으로 무작위의 친절함을 베푼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 좋은 것들은 do not happen of their own accord 그들의 일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have to make 만들어야 돼 그것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라는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윗글에 소재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잘해주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가가 없더라도 이런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브라이언 위선행